정아 지금 어디 있어요? 말했잖아요, 김 교수님 레슨. 실종 신고해요? 경찰 도움 받을까요? 당신들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아줌마도 공범으로 엮이고 싶어? 말해. 지금 청아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당장! 찾았네. 끝났다. 숨바꼭질. 12년 만에. 엄마한테도 가정 있어. 진짜 가족 있어. 가자. 나는 당장 그 사람들한테 가지. 여기서 당장 나가자. 인두껍을 쓰고 어떡해. 응? 아이고 짐승도 못할 짓을. 잘 됐어요. 내 반스를 팔아서라도 먹이고 입히고 재울 테니까 당분간 여기 둬요. 감사합니다. 응. 어디 가? 진성가.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줘야지. 네가 왜? 아, 그럼 강 건너 불구경만 해? 한치 걸러 두치. 너미 집 일이여. 앉아. 할머니! 아 가장이 출타 중이래잖아. 까맣게 몰랐던 일이래잖아. 청아 생각은 안중이야. 집안 쑥대밥 만들어서 말아먹고 말지. 무지했던 애비 기회를 줄지 말지 저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뇨. 아이고 놔둬요 순상이. 저놈 저거 가슴에 화가 차서 그리오. 가끔은 꺼내놔야 한이 안 남지. 어쩜 이리도 눈망울이 머루같이 까맣고 맑을꼬. 아휴, 말 못하는 것도 서러울 텐데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히 있어.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크느라고 애썼네. 장애. 요담에도 또 누가 구박하거나 저 다락방에 또 가둘라고 하면 참지 말고 그냥 냅다 뛰어서 이리로 와. 아니면 이참에 이 할미랑 같이 살든가. 아, 그래.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니, 아니.